예, 앞에 그 연상 나오신 분한테 옆에 앉아서 떨지 말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외려 그 앞에 분은 하나도 안 떨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떨리네요. 예,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물학 강의가 시작된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 7년의 시간 동안 노숙인 인물학 강의와 더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본의 아니게 언론도 많이 타고 또 이런저런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 가만히 앉아서 지금 되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7년 동안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또 그다음에 교도소 수용인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 그런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기서 얻은 것은 사랑이었다. 라는 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풀어나 볼까 합니다. 예, 이걸로 누르는 거. 아, 이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어떤 거죠, 이게? 아, 이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 기계치라. 예. 아, 제 소개입니다. 뭐, 특별히 내세울 건 없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리면, 맨 밑에 저서라고 두 권이 있어요.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책에 얽힌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좀 들려드리려는데요. 2006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10월 달에, 마침 지금 이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 책을 좀 읽자, 책 읽는 캠페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노숙인을 좀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싶다. 특히 저한테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성프란시스 대학 1기 졸업생을 주인공으로 좀 내세워서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기획의 의도는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물며 노숙인들도 책을 읽는데 일반인 우리가 책을 안 읽어서 되겠느냐. 그 의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노숙인이 출연을 했는데, 서울역 근처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쪽방촌. 그 쪽방촌에 사시는 분, 그분 방을 쫓아가서 카메라가 쫙 비치는데, 그 부의 상징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난의 상징이죠. 비키니 옷장 방 안에 비키니 옷장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밥상 겸 책상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후에 책이 한 10권 정도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참고로 그 책은 제가 강사료 받은 걸로 다 사드렸던 건데 그책 중에 하나를 들고서 이분이 방긋 웃으면서 내가 책을 모르고 살았던 50여 년의 세월 동안은 참 참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인문학 과정에 참여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라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그 노숙인의 표정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하고 같이 인문학을 매개로 해서 1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던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어서 가슴 뭉클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숙인 인문학과 관련해서 책을 낸다면 저 문장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같은 제목으로 책을 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이 책을 내고 또뭐 이런 언론을 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게 맞나요? 네.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제가 첫 페이지에서는 뭐 거리의 인문학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지 교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거지 교수.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네. 저 사람 자체가 거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예전에 거지라고 불렸던 분들하고 인문학을 한다는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노숙인 인문학을 할 때는 절대 강의실 내에 언론사의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특히 노숙인들은 이 초상권 문제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요.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갖고 갔는데 저희가 이제 간곡하게 언론사에 부탁을 하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나가면 이분들 중에서는 빚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촬영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왔는데 인터넷에는 그냥 올라갔어요. 화면이.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확인해서 빚쟁이가 쫓아와서 더 이상 그분이 그 강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와서 강의하는 장면을 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다른 매체 같으면 내가 안 해줄 텐데 한겨레라 한번 허락해준다 그러면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라 라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에 기사와 더불어 사진이 나왔는데 노숙인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저만 모자이크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아, 그 기자분이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구나. 그래서 아, 거지 교수랑 별개 붙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처럼 뭐 학교에서 석사, 뭐 박사 이런 과정을 마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고등학교 과정,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학력은 중졸입니다. 중졸, 중학교까지는 분명히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도 여러 일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야학이죠. 예. 낮에는 제가 구두 공장 쪽쟁이 생활이라고 하고 이제 구두 만드는 사람을 쪽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야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다녔던 야학이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야학이었어요. 전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야학이었는데 그 야학 출신자 중에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요즘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발길에 치이는 게 대학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 때만 해도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1-20% 많으면 30% 정도 대학 갔을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아까 뭐 군대 얘기 얼핏 나왔는데 중대원이 120명인데 그 중에서 대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8명이었어요. 그 중에 7명은 행정병원 빠졌고 저만 행정병원 안 빠지고 예, 60인가 뭐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찌됐건 저는 그 야학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야학에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다니면서는 저녁 시간에 주로 이제 야학 교사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야학 교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파울 프레이의 페다고지라는 책입니다. 그 민중교육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거기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물들어 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교육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프레이 이전에 한 뭐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먼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자가 적게 하는 자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20세기에 뉴욕에 나타납니다. 1995년도에 얼쇼리스라는 사람이 클레멘트 코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뉴욕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인문학 과정을 연구해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이 클레멘트 코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계기가 있습니다. 이 얼쇼리스라는 분이 저처럼 저도 시나리오 분야로 신춘문에 등단을 했는데요. 이분도 극작가예요. 비평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여자 교도소 흑인 죄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질문하면서 일정 정도 대답을 예상하면서 질문을 했겠죠. 어머 나가면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를 갖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흑인 여죄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저 메이저리티들처럼 박물관에도 가고 전시관에도 가고 음악회도 다니면서 문화적인 생활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범죄의 소굴 같은 마을에서 오빠들 따라서 마약 신고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도소를 나가게 된다면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도 좋지만 나도 뒤늦게라도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음악 연주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뒤늦게라도 문화생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씨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니구나. 가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정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랬죠. 뭐 불쌍해 보이면 뭐 지금 뭐 한물간 정말 유행에서 한참 뒤처진 뭐 그런 기술, 기초적인 기술 교육시켜주고 최저생계비 정도의 생활비를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게 마치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인 거냐. 그렇게 믿으면 살아왔죠. 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제빵 기술, 뭐 용접 기술, 뭐 기타 등등, 뭐 운전 포함해서 뭐 컴퓨터 정보 처리, 뭐 기사 3급, 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정도 겨우 교육기관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그리고 정부로서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르신 교수님, 그게 아니다. 이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신적을 낀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동료,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 강의를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예, 클레멘트 코스라는 걸 만들어서 강의를 했어요. 그거를 본 따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노숙인 문학과정이 생겼고요. 그 다음 해에 자학, 지역 자활센터,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인 여성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수급권자, 이런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내지는 소외계층이라고 통칭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문학 강의를 했고요. 교도소, 그 외에 도서관 등, 요즘에는 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인문학 강의를 하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노숙인을 인문학, 위한 인문학 강좌의 첫 강의를 제가 했고, 한 학기도 안 치고 강의를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사실 불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정말 눈물 나오는 얘기도 있고, 정말 밤새 술잔을 기울이면서 다 얘기를 해도 서로 해소가 안 되는 고민거리들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던 얘기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뭐 제 자신의 뭐 어떤 뭐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처럼 몇백만 원씩 등록금 내는 대학생 말고도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데도 그분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인문학 요즘 열풍이죠? 네,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0세기를 지배했던 학문,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뭘 가르치는 학문입니까? 노하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혁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빼뜨릴 것인가? 이런 노하우에 천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사회과학이고,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아마도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죠? 네. 21세기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노하우의 시대는 갔다. 이제 노하우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뭐냐면 No why. 그죠? 왜 사는 거지 내가 대체?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다음 쳇바퀴돌도 이렇게 살면 정말 잘 살게 되는 걸까? 연봉 많이 받으면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야?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류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는 선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들도, 그죠? 우리나라의 일반, 심지어는 다시 인문학을 유폐시키다시피 했던 대학에서도 새롭게 인문학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 인문학이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인문학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카데믹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을 학문으로 접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많이 깨지죠. 고전 잡았다가 한 달도 못 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강자 인문학, 막 명망가들,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강자 맡겨가지고, 그죠? 웃고, 재밌는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 남는 거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예, 좀 책 읽기를 생활하는 그런 인문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보니까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관계로서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왜 해필 노숙인들한테 인문학으로 나갔었습니까? 잠자리나 빵을 주죠. 왜 인문학으로 나갔냐면, 그분들은 일단 사회생활 한번 실패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즉 관계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거든요. 네.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 제 매체를 통해서 글로 소개하기도 했던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인문학 강의 시간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매 학기 이렇게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니체가 했던 철학자 니체가 했던 말이에요.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설령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피해버리거나, 그죠? 도망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노숙인 분들한테 제가 비록 한번 절망감에 빠졌었고 한번 실패했지만 새롭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분이, 노숙인 이 씨라는 분이 뻑 하면 저한테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5년 전, 6년 전에 저한테 강의를 들은 분들도 지금도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주된 내용은 돈 꿔달라는 거예요. 2만 원만 꿔주세요. 3만 원만 꿔주세요. 5만 원만 꿔주세요. 이 이씨라는 분도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고 5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인품도 있고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좋은 분이 이렇게 꿔줬어요. 또 전화가 10만 원 꿔주세요. 또 꿔줬어요. 또 전화해서 5만 원만 더 꿔주세요. 총 5만 원, 10만 원, 5만 원, 20만 원을 꿔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통장에다가 30만 원을 넣었더니 10만 원 왜 더 넣습니까? 교수님한테 돈 꿔달라는 친구들 많잖아요. 나머지 다른 친구 꿔주세요. 이자 개념으로 저한테 더 준 거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한번 만납시다 할 때 만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그 20톤도 넘는 굉장히 그 큰 탱크로리 그 트럭 운영하시는 차주가 이분이 운전사를 뽑는데 이분이 지원을 했대요.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조수 생활을 하다가 의정부에서 울릉도까지 무려 20시간이 넘는 운행을 해야 되는 그 중노동이죠. 그 운전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벌게 된대요. 그런 좋은 직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처음에 애로 상황이 있었던 게 뭐냐면 무적증 이분을 찾아가서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그럼 당신 해봐라 그랬는데 이분이 운전직에 지원을 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었대요.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운전할 수 없다. 근데 운전직 일을 하고 싶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실제 차주가 몇 개월 동안 운전면허학원에 다닐 수 있는 곳까지 배려를 해줘서 결국은 이분이 운전 개인회생 신청해서 빚도 탕감해 나가고 있고 또 집에 돈도 일정 정도 붙이고 빚도 갚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 얘기가 감동이 제가 시간을 짧게 얘기합니다만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뭉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습니까? 어떻게 운전면허도 없는 분이 운전직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신이 수업시간에 그랬잖아. 삶의 의미가 있으면 왜 사는지 그 이유가 뚜렷하게 있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며. 그래요? 선생님 무슨 이유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딱 하나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 다 들어갖고 무슨 삶의 목표가 있겠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내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좀 있으면 시집을 가는데 그때 내가 아빠로서 내 딸 손을 잡고 직장에 들어가게 될 꿈이야. 내가 그럼 아빠가 사업에 망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자니 불황인이니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빚쟁이들한테 몰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살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 딸 결혼할 때 시집 갈 때 내가 아빠로서 손 잡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 난 그것조차도 잊고 있었는데 당신이 수업 시간에 나한테 목표를 가지라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했어.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 단순한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어떤 일이든 닥치면 하겠다. 그런 용기를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록 거리에서 찌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분들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뭐 무슨 생방송 어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1분 정도 초과하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테덱스 인하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사랑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이분도 저한테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분이 노숙인 임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균관대 대학 3기생입니다. 3기생. 저희도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22명밖에 안 되는 대학이지만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아름다운 대학 이렇게 자칭 그렇게 부릅니다만 1기생, 2기생, 졸업생 두 기수하고 3기생이 다 같이 모여서 엠티를 한번 갔습니다.
엔틀 가면 교수는 좀 편안하게 쉬고 학생들이 음식 장면을 가서 먹어야 되는데 교수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고기 다 굽고 심부름하고 이러고 있는데 고기를 다 굽고 나 선생님들 나오세요. 저희는 교수님들한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거든요. 고기 드세요 하고 나왔는데 한 15분 정도가 나왔는데 한 두 분만 젓가락을 잡고 나머지는 젓가락 안 잡아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잘못 구웠나? 근데 퀴즈 하나 낼게요. 가난이라는 게요. 가난. 가난이 이 신체, 사람 신체 중에서 어디로부터 올 것 같아요? 눈이요. 눈이요? 땡. 어디로부터 올 것 같아요? 코요. 코요? 손? 입. 거기 그쪽까지 봤어요. 혀. 혀? 상당히 엽기적인 대답이에요. 네. 치아로부터 온다, 치아. 치아. 이 시립병원 이런 데서 웬만한 치료는 다 사실 적은 비용에 치료를 해주지만 치아는 굉장히 비싸요. 그죠? 갔다 하면 몇백만 원이에요, 최소한. 수업할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해서 이분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안 들리잖아요. 입을 막으니까, 손을 막으니까. 그럼 손은 가리세요, 그럼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MT 가서 보니까 이가 성한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는 거죠. 앞니빨 두 개만 남은 거예요. 어금니가 엄청 빠진 거예요. 전체 틀니인데 틀니를 못 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분. 다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치아로부터 오는구나. 제가 MT 가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대신 액체된 건 좋아해요. 액체된 건 뭔지 아시죠? 예. 네. 주로 이제 소주나 막걸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열심히 먹고 이제 나름대로 엔티니 캠파이어도 하고 그랬는데 꼭 그런 데 가서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근데 교수님 우리 인문학 과정이니까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엔티 가서 기분 확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왜 합니까 이 질문이 나왔어. 교수가 저 포함해 5명 있었고 학생 30, 40명 됐는데 다 외면했어요 그 질문. 아유 엔티까지 와서 그런 질문해 그랬는데 뜻밖에도 1기 졸업생도 아니고 2기 졸업생도 아니고 3기 재학생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주변에서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많이 했죠. 아유 집까지 이렇게 뭐라 한다고 실제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제주도 출신 제주도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았대요. 근데 노름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감하고 아내한테 애가 넷이나 되는데요 아이들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 자녀 넷과 부인을 놔두고 여보 내가 손과 돈 벌어갖고 올게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한 1년은 노동현장 쫓아다니면서 그럭저럭 생활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기술도 없지 일거리도 별로 없지 결국은 술에만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알코올릭이 돼가지고 결국은 서울역으로 흘러온 거예요. 서울역에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노숙인 생활 하다가 단순한 이유 밥을 준다는 이유로 인문학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인문학 수업 들어오면 밥 한 끼 주거든요. 네. 밥 준다는 소문 듣고 왔대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문학 과정을 3개월 정도 다니고 나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맨날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다음 달이면 나 대박이야. 일단 100만원만 더 붙여봐. 100만원 붙이면 그것도 훌훌하다 써버리고 그 다음 달에 아 대박이야 3개월 미뤄져서 50만원만 붙여봐. 예비노숙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예비노숙 단계라고 해요. 그때는 거리에서 안 되고 찜질방 같은 데서 사야지. 돈이 있으니까. 더 이상 연락할 때가 다 끊어진 상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인데요. 노숙인들은 돈이 없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연락할 데가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노숙인들인데요. 이런 이제 임씨가 이분이 그런 상태가 됐는데 유일하게 기댈 때로는 아내한테 거짓말 시켜서 돈 뜯어내는 게 일이었어요. 전화만 하면 아내가 이제 제발 괴롭히고 이혼 좀 해달라. 당신이 이혼하면 애가 넷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될 수 있고 그죠? 사회적 구조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나 좀. 이 웬수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거기다가 MT 오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하고 화해를 했답니다. 극적으로. 여보 내가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뻥 안 칠게. 뭐 당신한테 돈 붙여달라고 요구도 안 할게. 그리고 당장 뭐 대박 날 일 없어. 나 근데 지금 인문학 강의 듣고 있어. 내년이면 이거 졸업해. 졸업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설게. 정말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할게. 그때까지 좀 참아줘. 나 그럼 다음 주에 MT 간다. MT 당신 뭔지 알아? 하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기 직전에 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를 넷이나 낳고 살면서 16년 동안 연애기간 포함해서 결혼생활 16년 동안 한 번도 진짜 표현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런 아내한테 여보 나 인문학 배우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나 봐.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 여보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문학이 뭔지는 나는 모르겠다. 학문적으로 뭐 인문학이 뭔지 설명 못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나 같은 사람 입에서, 나같이 한심한 인간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문학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문학 관련된 책 수백 권을 봤지만 이거보다 더 명징하게 인문학을 감동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문학은 사랑이다 라고 정했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돌아서서 휴대폰을 꺼내서 집에 전화를 해갖고 여보 하고 잘자 하고 괜찮아 끊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인들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거꾸로 배우는 거죠.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의 교육처럼 얘기했죠. 이분들이 비록 한번 삶에 실패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지혜 혹은 또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따뜻함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기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감히 인문학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